로디. 어우, 마을이 엄청 덥게 생겼어. 큰일 났다. 슬립 마법 빨리 배워야 되는데, 슬립. 잠주는 마법을 빨리 배워야 돼. 벌써 갈매기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영웅전선 3는 안에 이런 소설까지 있는 게 참 신기방기. 신경을 많이 썼으. 어? 제시카! 소녀시대 탈퇴하더니 이런 곳에서.
그래서 샤리네가 어디 있는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북쪽으로 가면 되나? 오케이, 땡큐. 어우, 데미지. 다 망가졌네. 시국에 있는 브레샤리네 이그니스 안데라선 동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착한 거 봐.
오늘 안에 끝날까요? 과연? 과연 오늘 안에 끝날까? 뭐야, 케빈아, 할아버지랑 뭐 얘기해야 돼? 이런. 아니다, 일단은 가보자. 일단은 그냥 가보자.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아, 짜증나. 케빈 할아버지랑 얘기하러 가야 되네. 줄리오가 너무 약한데? 줄리오가? 크리스 마법이 딜이 상당한데? 그래,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지.
오케스트라의 보석인데 벌써 여기서 떠날 리가 없지. 뭐야? 뭐야? 저 아직도 일장이에요. 흐흠. 이게 종장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몇 장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연못이야?
스트라이크. 짜증나. 여기다. 야, 사람 3명 저기를 한 번에 점프 뛰어서 올라갔어. 대박. 바이바이. 빨리 가자, 빨리. 짠. 아니 왜 안 돼? 안녕. 가자. 이제 볼 다 왔으니 갈 수 있겠지. 아 뭐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야 돼? 아.
게임인데 너무 슬퍼. 이렇게 잔인하게 이별을 알려주다니. 구금도 너무 쓸데없이 슬퍼. 슬픈 부분 다음에 너무 신나는 음악 나와. 이게 뭐야. 밑으로 내려가자. 헐, 그 월미약 안 돌려주고 챙겨놓고 있었어. 아이 feel so bad. 어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어기영차. 남쪽으로 가라 그랬나? 가다 보면 인정표가 나오겠죠? 이영차, 어기영차. 갓번영이죠, 갓번영.
목소리 점점 가라앉는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죠? 오, 벌써 죽었어. 대박. 너무나 잔인해. 크리스 하드 캐리. 뭐 죽을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목이 좀 아플 뿐. 아, 안 돼, 안 돼. 13회 안 돼. 일단 건전다. 잠깐만, 능력치 올라가는 게 이거 랜덤이어가지고 스탯이 잘 뽑히면은 레벨로가 없이 아마 끝판 바로 가도 쉽게 깰 수 있을 건데 꼬여버리면은 조금 힘들죠. 꼬였는데? 큰일 났네. 내가 레벨 노가다 안 하고 깬다. 레벨 노가다 없이 깨고 말 것이다. 지금 불의 단검이어가지고 그 불마법 들어가면은 데미지 들어가요. 적어도 지금까지 게임 오버 당하진 않았다. 지금까지 게임 오버는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정표가 안 보이네.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일단 길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게임 레벨 노가다 안 해도 깰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깼거든요. 그렇게 좀 마지막 판에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깰 수는 있었어. 알프다. 맞아, 이거 거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나 다름없지. 치타로 들어가자. 동쪽으로 가면 내일 봐. 스토리 진짜 잘 짰어. 최고야, 최고야, 최고.
근데 아직도 1장이야. 짜증난다. 왜 아직도 1장이야. 인첩함의 반지. 어 좋아. 16피어. 16피어 나쁘지 않아. 환전. 아까 걔는 13에 환전해준다. 쓰레기네. 도둑놈이었어. 역시 길거리에서 뭐 파는 사람한테 뭐 물건 사는 거 아니야. 역시. 계란말이도 하고 쩐다. 다 여기까지 오면서 닭을 못 봤는데 계란말이도 해. 역시 촌장님. 맞아. 4편만 노가다가 필요하죠. 4편은 진짜 어려워. 그냥 영웅전설사. 그래, 결국 돈은 받아야지. 이 민주주의의 개들, 자본주의의 개들. 알프랑 대화해야 되는데, 알프 어디? 어? 마을 북동? 마을 북동 쪽. 어? 아이씨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시지도 않아. 5편 부금 때문에 제일 좋았네요. 5편 부금이, 5편 같은 경우는 아예 부제 자체에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가. 노래 가짜가 들어가잖아요. 아예 대놓고 노리고 만든 부금에 올인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영웅전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영웅전설 4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린 볼이 줘야지. 스토리는 그 순서가 맞죠? 그래 잊지 말어라. 근데 말린 볼이 약간 누룽지 맛이 날라나? 뭐 지금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네요. 이제 대화는 다 했고. 그래 먹어보자. 또 하나씩? 잠깐 이거 약간 상술인데? 어? 이거 또 상술인데? 아씨 뭐야 계속 먹어.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덮어놓고 엔터 치다 보면 거덜나겠는데? 적당히 먹고 끝낼 줄 알아야지. 엔터 눌렀더니 계속 먹어. 치타에서 정해서 결국에 치타에 아직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전설의 검 그럴까요? 이거 한 100번 먹으면 전설의 검 나올라나? 치타에서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얘한테 이것까지 줬고. 가자! 동료가 됐다! 훌륭하군. 성곤 늑대. 와, 저 데미지 들어오는 거 봐. 미쳤어, 게임. 게임 미쳤어. 게임 미쳤어. 게임 오버 당했어. 게임 오버 당했어. 와, 이거 뭐야? 신의 게임이네. 야, 조심해라. 아, 내가 조작을 해줘야 되는군. 아니, 알프 쓰레기 같은 놈. 알프 하드캐리할 줄 알았더니 레벨도 6이야 겨우. 아, 이거 직접. 아, 짜증나. 이거 직접 해줘야 돼. 큰일 났네. 어, 죽겠다. 야, 너. 야, 씨.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아,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아,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이거 뭐야. 안되겠다. 마법에서 슬림 못쓰게 하던가 해야지. 이거 완전 똥망이네. 똥망. 똥망이요.
똥망이야. 나 슬립 없애야겠다. 저 마법 슬립 마법 못 쓰게 해야 되겠는데. 똥망네. 아 슬립. 아 진짜 슬립 때문에 망했어 이거. 슬립 때문이야. 이 모든 건 슬립 때문이다. 아 이거 쓰리 같은 게임. 슬립 괜히 배웠네. 슬립 써서 망하네. 주리오 너무 쓰레기인데요? 지금 미쳐버리겠네. 아 슬립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슬립을 해. 벌 불러야 되는데 쓰레기 게임이네. 와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난 레벨 로가다 안 한다. 나 이제 레벨 로건 없이 갈 거다. 아 쓰레기 같은 게임. 아 슬립 배워서 망했어. 슬립 때문. 이게 다 슬립 때문이야. 그 날아다니는데 갈매기 잡으려고 슬립 배웠는데 지금 슬립이 지금 모든 걸 망쳐놓고 있어. 지금 슬립이 모든 걸 망쳐놓고 있네요. 아 근데 왜 이거 못 지우냐. 왜 마법 못 지우냐. 아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아 똥망 게임 이거. 마법 지울 수도 없어. 낙장불입이네. 얼굴 찡그리기 몰라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얼굴 찡그리기 도대체. 벌을 불러. 아 이거 벌마법이다. 벌마법. 벌 부르는 거. 벌 부르는 거네요. 아 이 쓰레기 게임. 내일받아. 아유 여기도 폐허네. 하얀 마녀 얘기네 또. 어 아이씨 쓰레기같은. 영전사 3에서는 정력마법이 이미 사라진 시대라고. 고인들은 여관에 이사를 오신 줄 알고. 커피는 블랙님 안녕하세요. 주리오가 너무 쓰레기다. 근데 월령의 로그 사고 사설 갑옷. 그러니까 방어복 벗어보고 가죽 갑옷이 더 약하네. 사람만 무사하다면 마을은 금방 돌아와요. 어휴. 아주 제대로 망가졌네. 근데 왜 차플 어딨냐? 마법 좀 어떻게 좀. 아 쓰레기 같은 게임.
네, 피어 너무 안 돼. 여기 있다. 영웅전설 그런 거니 도스판 영웅전설에서는 얼굴 찡그리기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벌 부르기 이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야 이거를 아 지우지도 못해 쓰리 같은 게임. 아 지우지도 못해 마법 못 지워 쓰레기 게임이네. 에이 똥망 게임이네. 조물방울인가요? 아니요 하얀 마녀예요. 영웅전설 3 신영웅전설 3 하얀 마녀입니다. 아 이 똥망 게임이고 나 왜 여기로 들어왔냐. 어우 이게 여관이야? 이게 어떻게 여관이야? 윈도우 게임이에요. 네, 윈도우 게임이에요. 신영웅전설은 윈도우판으로 다시 만든 거죠? 윈도우 10에서도 돌아가나요? 안 돌려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VMware로 윈도우 98 환경에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상 윈도우로. 아유 아무튼 부산 호댕님 오랜만인데 어? 추엘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고? 추엘까지 가야 되는데? 칸트는 지금 마법 배울 애가 없고 아주 복수심에 불타고 있군, 이 친구들. 어우, 비장해. 마을 되게 크다. 괜히 수도가 아니네. 어, 로디다.
최고의 길동무구나. 굿. 어디 보자. 치유해. 길은 왜 길이니까 길마다 너무 길을 잃으면 이건 없어. 길을 잃은 면면 없다며. 길 막혀. 말이 돼 이게. 똥망 게임. 아, 저 슬림 마법 진짜. 슬림 마법 빼버리겠다. 원래 여행길은 신나게 가야지. 드라이브 할 때 신나는 음악 틀잖아요. 막 클럽 음악 틀잖아요. 들썩들썩 떠들썩 떠들썩 들썩들썩 떠들썩. 지금 나라는 폭삭 망해버렸지만 여행길은 신나게. 와, 다굴에 장사 없네. 다굴에 그냥 당하네. 이것도 조작해줄래는데. 짜증나. 안 돼! 이 멍충아! 안 돼! 안 돼! 야, 똥멍충이들. 아, 똥멍청이들. 안 돼! 나 재우는 거 좀 쓰지 마라, 진짜. 이어폰 끼고 있는데 좀 소리를 줄여야지, 바보야. 이게 힐 범위가 좁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딜레이도 좀 커서 피 채우기 전에 주려가 먼저 죽어버려. 나도 내가 소리 지를 거라고 내가 알았겠나. 나도 내가 소리 지를 거라고 알았겠나. 설마 여기서 이렇게 개털릴 거라고 생각했겠나. 또 개털리는데 이거? 미쳤네. 이 똥망 게임 이거. 조작해줘야 되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안 돼, 안 돼, 임마. 안 돼, 임마. 야, 회복해야 돼, 임마. 회복, 제발. 안 돼!
순삭인데 순삭? 이거 순삭인데 완전? 이거 순삭인데? 순삭 당하는데요? 아 쓰레기 게임이네. 짱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제발 힐 써줘 빨리. 안돼 안돼 크리스 살아야 된다. 크리스가 답인데. 크리스 죽으면 답 없는데.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게임 끝났어. 레벨 노가다를 위해 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무조건 전진뿐이다. 오! 16 좋아. 마법 방어 반지. 마법 방어 반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마법 방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패스. 아씨 또 내 또 내 말이야. 뭐지? 이번엔 왜 이렇게 쉽게 깼지? 레벨 1 오르고 안 오르고의 차이인가 이거지? 알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편 아닌데? 공격력 자체는 좋네요. 데미지 많이 넣네. 생각보다. 육상 펭귄. 얼음 마법 쓰는거봐. 쩐다. 데미지 들어오는거 봐라. 어? 저걸 저 배는? 로디 배 아닌가 저거?
반바지 오빠. 반바지가 마음에 들어 버렸어. 와, 동료가 늘었다. 머릿수가 늘었으니 이제 좀 한결 편해지겠죠. 이제 펭귄봐. 와, 씨, 데미 들어오는 거 봐. 미쳤어. 게임 봐. 게임 터지네. 게임 터졌네. 게임이 터진다고 한다. 게임이 터진다고 한다. 이거 턴제 아니에요. 크리스, 진짜 똥망. 아, 진짜. 내가 슬립 괜히 배워가지고. 내가 왜 슬립 왜 배웠냐. 나 슬립 왜 배웠냐, 도대체. 진짜 슬립 배운 게 진짜 한이나. 아. 슬립 배워가지고 망했어. 이게 다 슬립 때문이야. 공감하고 있어요. 저 벌 부르는 거랑 그 바람에 그 딱 진공으로 싹 긁어내는 거. 역시 크리스가 하드캐리하네. 크리스가 힐러로서 역할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공격 마법으로 하드캐리는 하고 있어. 그리고 4편도 사실상 턴제 안하고 그냥 오토로 돌려놓을 수 있을걸요? 하지만 오토로 돌리는 순간 게임이 헬이 되겠지. 네, 컨트롤할 여지가 있죠, 이게. 근데 별로 컨트롤이 그렇게 썩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 얘네들 각계격파를 모르네. 각계격파라는 개념이 없네. 다 했다. 산토스.
이거 뭐야? 조업에 나온 거? 백은의 지팡이, 소형방패. 가죽 갑옷이구나. 얘도 15? 애매한데? 일단은 패스. 그럼 산토스 아저씨 어딨냐? 산토스 아저씨가 없네? 술집! 역시 RPG의 기분은 술집이죠. 술집에서 RPG의 기분은 술집이지. 근데 뭐야, 술집에 사람은 왜 이렇게 없냐. 이게 다야? 대마도사 오르테가 떡밥인데? 한가롭게 여기 거의 거닐고 다닐 수도 있잖아. 산토스. 차넘을 경유해서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 결국 육로로. 아! 쓰레기 게임인 거지. 역시 원하는 정보 얻었으니까 제네 할머니. 이젠 제네 할머니를 찾아서 아까 이 할머니 제네 할머니가 아니었고. 슬립 빨리 없애고 싶어요 나도. 저도 슬립 빨리 없애고 싶은데. 아 슬립 완전 개 똥 쓰레기 개 쓰레기 마부야 지금. 슬립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어. 지금 망했어. 근데 영웅전선은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결국에는 다 해야만 하도록 약간
게임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잠깐 할머니, 제네 할머니 슬립이 그 몬스터를 잠재우는 마법인데 좀 차라리 몬스터를 잠재울 때 차라리 공격 마법을 써서 에너지를 까는 게 지금 더 나아서 그리고 이게 마법을 쓰게 되면 행동력이 줄어들거든요. 게르드, 드디어 이름이. 참고로 팔콤 좀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게르드라는 닉네임을 참 좋아했죠. 저도 옛날에 게르드라는 닉네임을 썼었지. 게르? 할머니 땡큐 땡큐. 보통 낮잠만 자는 거라고 해놓고 하루가 지나버리지. 바닥이 뜨거우면 아지랑이가 보이긴 하지.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아, 여기 떨어지면 뭐 올라가지도 못하네. 사실 영전 자체가 영전 3 같은 경우에는 전투 비중이 별로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서 순삭이야, 순삭. 큰일 났다. 이거 약간 어려운데? 어제 게임이 어렵게 됐는데? 너무 세다. 너무 세. 너무 세다. 이건 어려운데? 우와, 씨, 한 방에. 컨트롤 해줘야겠네. 역시 컨트롤 해줘야 돼. 어이씨, 지적하는 거 봐. 오지랍바 로디. 로디 오지랍바 나쁜 놈 새끼 알고 있거든. 어? 그 언젠가 오리아네님도 들어오셨네. 들어오셨었네.
저 아직도 1장이야. 진짜 뭐야 이 게임. 왜 아직도 1장이냐. 이거 몇 장까지 있냐 이거. 도대체 왜 아직 1장인 거야 도대체. 어? 이거 왜 아직 1장이야 이거. 붐붐붐. 어? 룰레 알아봅니다. 아 차놈이 도박 카지노가 있구나. 아 차놈은 드디어 1장 끝났다. 드디어 1장이 끝났어. 아, 쉣. 너무나 즐겁구나. 이렇게 긴 모험을 할 수 있게 대단히. 이렇게 긴 모험을 할 수 있게 대단히 쩐다.